K-POP 댄스 맞추기 퀴즈 정답 공개. 첫 번째 문제. 누구의 춤을 따라하는 걸까요? 엄청 빠른 것 같아. 빡세다. 아, 지금 욕하신. 정답은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두 번째 문제. 누구의 춤을 따라하는 걸까요? 정답은 AB6 Blind for Love. 세 번째 문제. 누구의 춤을 따라하는 걸까요? 정답은 모모랜드 뱀. 오늘도 구독자를 위한 퀴즈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성현, 건령, 혜인, 클레버 TV의 나예입니다. 와! 초상화 그려본 적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저 있어요. 있어요. 제 얼굴을 사진을 이렇게 놓고 그 투명 필름에다가 전묘화를 해가지고 그린 적 있어요. 그냥 저 엄청 어릴 때 선생님이 그리라 그래서 그리기 싫은데 이러다가 그렸는데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못 그렸던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과목 세 가지가 자, 첫 번째 영어, 두 번째 그림. 알 것 같아, 나. 미술. 아까도 그림 했잖아. 그 미술이 그림이잖아. 오늘은 서로의 얼굴 그려주기예요. 아. 띵동댕동 띵동 띵동댕동. 이제 1교시는 미술입니다. 미술 시작합시다.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얘들은 자기 필요하고 자기 앞에 앉은 얼굴을 그려보세요. 미술 하는 법이 딱 있어. 이걸 니콜을 이렇게 딱 맞춰야 돼. 안 물어봤어. 아, 봐라, 봐. 너 거의 맹금이야. 그래, 나 한번 봐봐. 오, 잘 그린다. 누구? 나. 눈썹이 짧아. 여기 잘. 죄송한데. 웃겨요. 나예랑 혜인이만 일단 서로 교환할게요. 우와. 되게 잘 그렸는데? 혜인이 어때요? 뭔가 속눈썹이 되게 섬세해요. 일단 요 꽃 반대로 그렸어요. 여기 있는데 반대로 그렸고. 아니, 콧구멍 너무 콧구멍 확대해 주시면 안 돼요? 나의 이제 그림 들어주세요. 콧구멍은 이제 숨 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을 저는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콧구멍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여기부터 다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건영이부터 공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반짝! 우와, 대박! 야,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봐봐요. 일단은 디테일을 살려서 여기 되게 작게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어요. 그 건영이가 이렇게 웃을 때 팔자 드림이 코털도 그렸어요. 팔자 드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드림이 생겨요. 그림자까지 살짝 지니까 여기 이렇게 다 그림자. 흥거 아니죠? 아니, 이거 팔이 같아요, 이거. 이거 어디서 온 팔이 같아요, 이거. 이거 마이크야. 상현이 거 공개해 주세요. 아니, 이거 가문수예요, 지금 비율이. 가문수예요, 지금. 근데 이빨을 그려줄 거면 다 그려주세요. 서로 그림 소중히 간직하고 집에 가서 액자 하세요. 네? 와, 걸능키로 그림. 우리 각자 그림 실력을 조금 알아봤는데 요거 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재밌겠다! 초상화 그리기 게임! 놀아줘 멤버 각 한 명씩 나와 스타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멤버들이 누구인지 맞히는 게임! 첫 번째 문제! 최대한 빨리! 감자요? 뭐야!
팔쏘고 머리 왜 팔쏘고 머리카락이야? 옆에 보는 모습이 솔로 연예인이에요? 솔로? 뒤집고 아, 빨리 그려 어? 제니인가? 어깨 예쁘신데 이러고 있나? 그 이름 어떻게 알아요? 가인? 송가인인가? 아니 송가인 오! 송가인이어라 야 송가인 맞는 것 같아요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송가인! 아니! 화사님을 모욕했어 첫 번째 문제 실패 두 번째 문제 준비 시작 얼굴 이렇게 쏜가? 디테일하게 하면 남자분이다 그러니까 흰둥이 어? 안경 쓰셨는데? 아! 왜? 그거 아니에요 오! 싸이! 자 하나 둘 셋 싸이! 이거 틀리면 나 진짜 안 꺼냈다 세 번째 문제 불타설련단 B 오징어인가? 머리카락 이렇게 단발머리 뒷모습 아 그거 손이네 족발 같은 거 이거 날라리 맞잖아 아니 이거 맞잖아 맞지? 뭐 어쩔 건데 헤이 아니 청각기지인가? 이 사람은 저런 거 아닌 건데 막 이거입니다 하나 둘 셋 산미 정답은 사나였습니다.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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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문제. 시작. 기간이 기간이야. 아니야 드릴. 아 이러고 있다 지금. 강단이.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강단이에?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강단이 맞다. 남자잖아. 강단이 머리카락. 자 하나 둘 셋. 강단이에. 드디어 마지막 문제! 또 강좌가 시작됐어 나 여자다 여자 웨이브다 여자다 태연이야 있지 예진님이 눈이 찢어져 있어 완전 찢어져 있어 봐 계란말이 40초 남았습니다 봐봐 태연 맞잖아 태연이라니까 그거 태연이라니까 태연님 저런 모자 쓰신 적 있단 말이야 나 본 적 있어 아 찌! 이거 어떻게 내 그 위에서 이런 거 하고 있자 하나 둘 셋 찌! 맞잖아 야 되게 좋잖아 그랬어 포인트 서로 얼굴도 그려보고 연예인 얼굴도 그려봤는데 어땠는지 한마디씩만 해볼까요? 싸이님 제가 그릴 때 최대한 열심히 그렸는데 딱 맞춰줘서 정말 좋았어요 일단 그림에는 소질이 없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못 그렸는데도 제가 되게 굉장히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이 한국의 케이팝 노래도 좋아하고 아이돌들은 정말 더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부러 못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안 그린 게 아니고 실력 실력이 그냥 똥손입니다 맞아요 저는 똥손이고 얘는 흑손이고 네. 흑손보단 똥손이 더 안 좋다는 사실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못 그린 거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와! 오늘의 구독자 퀴즈! 놀아줘 클럽 친구들이 그린 K-POP 가수를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